하나 그렇게 하라 이거죠. 어차피 면을 빠요. 맞아요. 그러면 다양해 보이잖아요. 네. 고개 지금 형상을 본인 안에서 보여줄 때 이렇게 스탠스 글라스에서의 선 이렇게 나눠져서 근데 지금 여기 붉은 거 요 머리 있잖아요. 머리 나눠진 게 면으로 나눠졌다 이거지. 맞아요. 그거를 스탠스 글라스로 여러 가지 색깔을 쓰면 좀 더 낫다 이거예요. 네. 요거는 이 제목이 그냥 드로잉일까? 드로잉인데 어머니예요 어머니. 아베 마리아 마리아 그 모후라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 하는 네, 네, 네. 그 힘 있고 자비로운 어떤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모 아베 마리아가 제목이에요. 그래요. 네네. 성스럽고 좋은데. 네네. 어떻든 입체적인 것입니다 이거요. 네. 누구든지 볼 때는 이중으로 선이 나가 있잖아요. 본인은 한 선이라 할지 몰라도 네네. 거기서 보세요. 보시면 이중선이에요. 이중선이죠. 아웃라인. 원래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게 대단하다는 거지.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이중선이 있으니까 대단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네. 웬만한 사람들은 못하는 거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처음 봤으니까 불안해서 했냐. 네. 피카소 일도 나오고 하느님은 아래에 피카소 뿌려 없으니까 이게 이중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무빙이라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은 움직여 보인다 이거죠? 가만히 있는 그림 같진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그리긴 했어요. 선을 그릴 때 이것도 이중선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 잠깐 찰나지만 선을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찰나의 선이 다르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 용어가 없어서 그래. 무빙 아트예요. 아, 무빙 아트. 새로운 영어네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안 써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평론가도 없고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도 없어서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안 썼지만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게 뭐예요? 무빙이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먼저 무빙 아트 하면 이제 조각이 움직이는 걸만 생각해. 키네스테스틱. 그럼 조각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각에서 활용을 하지. 흥면에서 대화를 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 앞으로 과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네네.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여기에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네네.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흑갑에게 뚜렷하다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네네네. 어? 라인도 강하고 두꺼운 거 있고 여기는 그게 없다는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나쁜 소리 한 거예요. 네. 어? 한 사람의 작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렇게만 전개만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거지. 그러면 세계적인 작품인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더 분명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뭔가 뚜렷하잖아요. 네네. 컬러도 그 배열이 좋잖아요. 지금 여기는. 네. 컬러 배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상파를 쓰는 때는. 화이트에서 비천이처럼 보여요. 네.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거기다가 뭐 고기를 했어도 그건 문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배치도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참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볼 줄 아는 사람 그렇지. 네. 진짜 웬만한 그 유명 평론가들 내용으로 그냥 뭐랬나, 확 찔린다 그럴까? 네. 한눈에. 네네. 의미도 25번째라는 거는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넘어선 어떤. 그거는 본인의 시스토리니까. 네네네. 시스토리 이전에 유명한 작가들이 보면은. 네네. 다 꽂힌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건 말씀드린 거지. 네,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우리가, 아트 히스토리를 할 때, 미술 사료로 볼 때는, 네. 꾸준히 계속 묘미와 묘미 아트로, 네. 그 사람을 창조하게 된 거야. 그니까, 그, 누구더라?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까먹었는데,
불란사시도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도 공부해서 대학 교수하고 직급을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요명과 요명이 다르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요명과 그분이 무드를 참 많이 그리셨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네. 직급을 뭐 돌아가시고 뭐 해서 네. 왜 그 저는 왜 그 장수에서 돌아가시고 왜 그 제자하고 결혼한 사람 있죠? 박성현도 제자하고 이제 나중에는 실체 타고 나오고 몇 번 행사 때 같이 내가 진행해서 아 그분이 네? 누구더라? 누드 많이 그리신 분인데 누드 많이 그리고 아니 일본 작가하고 2인전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떠드세요 그분의 그 빨간색 기립전 하면서 네네 그 새로운 차에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대학 교수하면서 작업하고 김흥수 아 김흥수 아 죄송하네 어 김흥수야 나도 좀 나이 드니까 까먹어 저도 까먹어 김흥수 같은 분이 사실은 위대하신 작가야 아 그러니까 이중섭 다음 포스트 그러니까, 이중섭 어 이중섭 다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중섭이라고 하고 박수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스타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맞아요. 유명한 거지 네네. 자기 스타일을 네네. 어?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딴짓거리 안 하고 그림만 그렸다는 거 맞아요. 어? 오줌 먹고 어? 할 게 없어갖고 은박대에다가도 그림 그릴 정도로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세계 최초로 자기가 자기 거는 그냥 어? 그렸다는 얘기인 거야 거기다가 히스토리는 또 뭐냐 그 전쟁터 아픔과 고통했는데 네. 히스토리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림을 그렸다는 거 네, 개인적으로도 어려웠고 환경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6.25도 겪고 그러니까 하고 힘든 것 그 히스토리로 이야기하면 네. 그러니까 영화가 되는 거야 어? 그게 바로 그거야 네. 어, 그래서 박수근 씨 아들하고도 내가 LA에서 처음 개인연을 네, 했는데요. 네. 그 집에서 네. 먹고 자고도 했는데 네. 어떻든 간에 자식이라도 지금 우리 아버지처럼 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가 없다 이거죠. 맞아요. 그 시대 환경에서 절망적인 상태도 네, 네. 그때는 사고팔고 없으니까 그림 갖다 줘서 너만 가져오고 물물교환이었지? 맞았죠. 그림 안 받는다 해도 그냥 억지로 쌀을 가져가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 그 시절. 그게 이제 히스토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한 번 더 변하게 되면 영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김은수처럼. 네. 파리에서 한국 그 사람 최초로 누드. 그리고 한국 화단에 처음으로 이제 보급을 시킨 거야. 네네. 누드를. 네네. 그래서 유화로 누드를 한다는 거. 네네. 그리고 미국 가서 대학 교수 하면서 뭐냐, 내가 이름을 까먹었다. 복합성. 그러니까 한 캠퍼스에 이중적인 그림을 그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사진을 유화로 하고 하면은 옆에 빨주노초 파란보 색상화니까. 맞아요. 색동가처럼. 네네네.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네. 네네. 예, 예. 예? 그거를 네. 처음 도입시킨 사람이 김흥수 화백. 네네. 좀 아깝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쩐지. 그렇지.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으로 원래가 또 여자 관계가 복잡해요. 피카소 닮았고. 나중에는 만약에 30살이 넘은 맞아요. 제자하고 그래도 그 제자하고 있었을까 만년에 네네. 본인은 편안하게 죽었지만은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그분이 김우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조로 왔다가 우리나라 사조를 얘기할 사람 대한민국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 평론가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네네. 그때 시절에 신문사 기자했던 사람들. 어. 네? 기자했던 사람 글을 쓰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도 저 기자가 오면은 예예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학인들이 미술 평론을 한 거지. 그렇죠. 글도 쓰고 철학도 있고 네 그분들도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술을
지금 미개하다는 발전을 못하는 모습 한 40년 전부터 외국으로 주로 네, 네. 하는 이유가 뭐 한국에 있어봐야 뭐 그림이 팔리나 그렇다고 30-40년 전에 또 원체가 권위주의였어요. 국전이라는 게 있어갖고 맞아요. 원체가 권위주의라 창작이 안 되는 거야. 그 스승 밑에서 그려야 육선이라도 하니까. 응? 그러니까 계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제 저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학연 뭐 인맥. 학연 뭐 인맥 다 네, 그거야. 네. 다 그거야.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20-30년 뭐 일찍 해방 끝나고도 네네. 30-40년, 40-50년 지나버리니까 네네. 뭐 그 제자가 돼야 또 대학 교수 되고 내가 대학 교수를 해보니까요 그거를 알겠어. 자기 퇴직하니까 자기 아들은 또 교수로 심는 거야. 그 자리에 튀어먹죠. 그리고 그거는 뭐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인지, 그때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알파 문과도 한 30-40년 전에 내가 자문이어서 내가 문과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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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오늘 최대한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대학에 왜 가부지니까 내가 만든 줄 아세요? 네.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 따가 그걸 공부한 사람은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88 올림픽 때 초중 들어갈 때 학생들 뭐 더 채권상 올림픽 때문에. 네네. 뭐 이거 가구를. 그리고 이제 그때 아파트가 공인이죠. 돼주고 하니까. 네네. 88 때부터 국제화가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되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어려웠어요. 아, 해외 나가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가고 디자인과나 대학에서 산업체 교수라는 단어를 또 내가 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전국의 대학의 산업체 교수. 그냥 아 목공선 나라를 대학 연구를 어디서 그 시절에 조금 늦은 거. 그러니까 교수를 시킬래도 대학 나온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산업체라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왔어도 기술로만 해왔으니까. 네. 그지만 대학 그냥 뭐 전공한 사람도 없는데 대학 교수는 한 해봐야 이론뿐이 없잖아요. 책만 있고. 맞아요. 네네. 막상 있다 외국 가도 막상 이론이지. 네네. 실기나 사람이 없잖아요. 예예예. 예. 그러면 가구 디자인과라든가 건축학과라든가 다 원래는 실기거든. 네네. 실질이 현장에서 해본 사람이나 예, 예. 네네. 옛날에 또 일본 말이 많았어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다 영어로 만든 거예요. 영어로. 아 렌다링 그대로 상상하고 지금 자동차에서 그 도입한대. 오. 자동차에서 뭐냐면은 그 큰 돈 들고 어떤 차인지 어떻게 아세요? 네.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그린 거지. 지금 컴퓨터를 했으니까 편하지만은 옛날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사진처럼 그린 거. 제품을 이렇게 할 거다. 그걸 가구에서도 내가 그 처음으로 영어로 보여줬어. 아 그러셨구나. 이거 우리나라.